2024 파리올림픽의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프랑스 전역이 한국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올림픽 행사장 주변에 설치된 한국 음식 푸드코트가 외국 선수들과 현지인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발디딜 틈 없이 난리가 난 건데요. 현지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게 올림픽이야, 한국 문화축제야 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입니다. 미식의 나라로 알려진 프랑스에서 왜 해외 선수들이 한국 음식에 이토록 열광하며 이번 올림픽을 통해 한국 문화의 매력이 어느 정도로 널리 퍼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영국 선수단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며 선수촌 음식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영국 올림픽협회의 앤디 앤슨 최고 경영자는 더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계란, 닭고기는 물론 탄수화물조차 충분하지 않고 선수들이 먹을 게 없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고기를 달라고 항의했더니 보란 듯이 생고기를 내놓았다. 빠른 시일 내에 극적인 개선이 없다면 대회 지속이 어려울 지경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영국 선수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선수촌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고기나 단백질 음식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라 탄소를 줄이기 위해 음식을 적게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수들은 배고픔으로 소화하고 있는데요. 선수촌 식당은 3,300석 규모로 하루 4만 끼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파리 선수촌 식당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핵심 주제는 탄소 발자국 줄이기입니다. 그런데 이슈를 넘어 경기에 집중해야 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컨디션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환경이 열악합니다. 기본적인 의식주에서 모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의 경우는 더 못 참겠다는 의견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영국 선수는 지난번 도쿄올림픽이 최악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비교하면 버긴 질서 있는 곳이었다. 음식이 모자라다 보니 식당에 음식이 나오면 한꺼번에 몰려들어 난리통이다. 식당에 4일째 갔지만 닭고기 한 조각을 못 먹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다른 영국 선수도 우리가 왜 강제 비건을 해야 하냐, 아무리 저탄소 정책이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다라며 분노합니다. 다른 선수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밖에서라도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 3-3-5짝을 찌어 선수촌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파리 곳곳에는 한국식 푸드코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230제곱미터 규모의 야외정원에는 만두, 핫도그, 주먹밥 등 한국 전통시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한국 길거리 음식 가게가 열렸는데요. 불고기, 비빔밥, 김치와 같이 한국 음식을 사서 바로 즐길 수 있는 테이블도 있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코리아하우스 비비고 시장입니다. 파리올림픽 기간 동안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 선수단을 지원하는 중심지 역할을 하도록 CJ가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연일 대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선수들이 이곳에 모여들어 겨우 끼니를 때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너무 줄이기로 고민했다는 선수는 비빔밥을 먹고 오래 기다렸지만 먹길 잘했어요. 신선한 채소가 가득하고 밥과 고기가 들어있어 든든합니다. 선수촌 식당에 이런 채식이 있다면 우리가 밖으로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호주 선수들은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었는데 몰래 두 번씩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감동적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선수는 초계탕이란 음식을 처음 먹었는데 먹고 나니 살 것 같아요. 한식이 위안이 되는 음식이라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라며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불고기를 먹던 스페인 선수는 한국 음식에 감사하게 됐다고 말하고 선수촌으로 돌아갔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하러 온 선수들은 설마 이곳에서 밥을 굶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파리 시내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한국 음식은 이들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파리올림픽을 통해 한국 음식은 이제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한국의 맛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은 한국 음식,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혁신 기술과 지원이 가득합니다. 삼성전자의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선수들이 시상대에서 승리의 셀카를 찍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IOC가 삼성에게만 특별히 시상식 중 스마트폰 사용을 허가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메달 수여 후에만 촬영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개막부터 시상식 하나하나를 다 찍고 폐막식까지 갤럭시로 영상을 모두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수들 중에는 SNS에서 유명한 스타들이 많은데요. 삼성은 1만 7천여 명의 모든 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갤럭시 지플립 올림픽 에디션을 선물했고 기대도 못했던 선물을 받은 선수들은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실시간으로 전세계 SNS로 퍼져나가는데요. 선수촌에선 갤럭시 지플립 6 올림픽 에디션 언박싱 후기 영상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호주 테니스 대표 다리아 사빌은 본인의 SNS에 갤럭시를 올리며 너무 아름답다고 했고 이 영상은 순식간에 조회수 30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노란색과 금색이 금메달을 상징하는 듯하다. 너무 아름답다. 정말 튼튼해 보인다. 한국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다. 한국이 준 선물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는 소리 없는 광고가 되며 삼성의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한국인들에게도 자부심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또 현대차 그룹은 한국 양궁 선수단을 위해 첨단 훈련 시설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돕고 있습니다. SK그룹도 여자 핸드볼팀을 포함한 여러 종목의 선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나이키가 파리올림픽을 맞아 공식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나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 때문에 중국인들이 분노를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코체를 핥은 나이키 홍보 영상이라는 해시태그는 중국 웨이보에서 1억 뷰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중국 네티즌들은 타코체의 가벼운 키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혀를 내밀어 핥고 있는 것이 중국인들을 비하하는 행위라면서 어딜 감히 중국을 이렇게 표현하냐, 정말 무례하다. 타코는 아주 오래전부터 중국의 스포츠였다. 이런 장면을 넣은 이유가 무슨 애도냐, 중국인을 역겹게 보이게 하려는 수작이다라며 모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올림픽이 열리는 파리 현지에서 한국과 비교해서도 크게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현재 파리에서는 중국 선수단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사실 중국 선수단의 올림픽 출전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이 높은데요. 최근 31명의 중국 수영 대표팀이 파리올림픽 참가를 위해 프랑스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단 10일 만에 200회 이상의 도핑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하루 평균 20명, 개인당 5회에서 7회의 검사에 해당합니다. 중국 언론은 세계수영연맹이 자신들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이를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합니다. 모든 게 중국이 자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세계 수영계가 발칵 뒤집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에 참가했던 중국 수영 선수 23명이 4회 7개월 전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올림픽에 정상적으로 참가했고 그중 2명은 금메달까지 획득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과 호주 언론은 금메달을 박탈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에 반박하며 선수 숙소로 사용한 호텔 주방이 오염돼 있었고 선수들이 의도치 않게 트리메타지딘 성분을 섭취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은 미국 법무부와 IOC를 향해 중국 수영의 도핑 문제를 더 확실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게다가 지난번 논란이 된 중국 선수 23명 중 11명이 파리올림픽에도 참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세계수영연맹은 중국 선수들에 대해 최소 8차례 이상의 검사를 더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 결과에 따라 중국 선수들의 파리올림픽 출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왜 한국과 자신들을 차별하냐며 오히려 한국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각 나라 대표단 유니폼이 공개됐을 때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 선수단 단복을 두고 연진이 죄수복과 비슷하다며 조롱을 했습니다. 연진은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합복가해자로 등장하는 캐릭터 박연진인데요. 넷플릭스가 금지되어 있는 중국에서 연진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부터 의문이지만 중국의 시기 질투와는 달리 한국 단복은 가장 세련된 유니폼 탑10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발표한 해외 매체는 한국의 전통 도자기 청화백자 색상에서 영감을 받은 벽청색 수트의 젊은 감각을 가미해 매우 세련돼 보인다며 옷의 안감을 시원한 소재를 사용해 여름 더위에도 대비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또 성화봉송주자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BTS 진이 파리올림픽 성화봉송주자로 나가며 한국의 위상이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2024 파리올림픽 공식 SNS에는 진과의 인터뷰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놀랍게도 진행자는 처음부터 한국어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밸런스 게임 할 거예요. 오, 밸런스 게임. 네, 준비됐어요? 아유. 유가 총계, 에펠탑 가기, 제 루브르 박물관 가기. 저는 에펠탑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높은 데서 또 보면은 이쁘잖아요. 그래, 예. 맞아. 리듬 체조 경기 보기, 제 수영 경기 보기. 리듬 체조랑 수영, 아무래도 제가 조금 더 이 액티비한 활동적인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수영이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면, 네. 테니스 대 펜싱. 테니스 대 펜싱.
제가 또 테니스 취미를 갖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 테니스. 네, 예, 진짜 테니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루아상 먹기 대 바게트 먹기. 크루아상 먹기 대 바게트 먹기. 제 입맛에는 크루아상이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선물이 있어요. 오, 선물. 예, 선물이 있어요. 와하하하.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어눌하지만 진과의 인터뷰를 위해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 최선을 다한 진행자도 놀라웠지만 잘 알아듣지 못할까봐 또박또박 천천히 대답하는 진의 모습까지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준 인터뷰였죠. 프랑스 진행자가 한국어를 배워 인터뷰를 청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중국은 더 큰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올림픽을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BTS 멤버가 성화봉송 주자가 되었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것들이 다 차별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이 쓴 돈이 얼만데 이렇게 대우하냐며 어성입니다. 중국은 이번 파리올림픽의 주요 스폰서로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코로나로 바닥까지 떨어진 자국의 이미지를 어떻게든 돈으로 뒤집어 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중국은 최대 광고 스폰서였습니다. 당시 중국은 월드컵 본선에 출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투자를 한 것이죠. 심지어 이번 올림픽에서 종합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은 올림픽을 활용하여 바닥까지 떨어진 자국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는 파리를 세계문화 중심지로 여기며 프랑스 사람들은 스스로 빛의 도시라고 부를 정도로 자부심이 강한 도시입니다. 프랑스는 100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올림픽을 통해 자신들이 자랑하는 예술과 스포츠를 아름답게 융화시켜 민족의 우월성을 드러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현재 경기장과 선수촌 곳곳에서 상상도 못한 문제들이 속속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이번 올림픽에 모든 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초로 센강에서 개막식이 진행되고 에펠탑 아래에서 피치발리볼이 열리며 베르사유 궁전에서 승마 경기가 열리는 등 예술의 도시 파리와 스포츠가 만드는 아름다운 조화를 전 세계에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불과 개막 20일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 파리행 항공권 예약이 늘어나기는커녕 취소권만 접수되고 있다는데요. 프랑스는 파리가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도시인 만큼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 방문객이 160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번 올림픽 기간 중 파리행 항공권 예매율은 올림픽이 열리는 도시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터무니없이 낮은 상태였습니다. 보통 올림픽이 열리는 도시는 관광 특수를 맞이합니다. 지난 2016년 리우올림픽의 경우 항공권 예약이 전년보다 11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파리 항공권 예약률은 평소보다 10%도 증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코로나 때 열며 역대 가장 폭망한 올림픽으로 불리는 도쿄올림픽 항공 예약 증가율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에어프랑스의 조사에 따르면 여행객들이 파리 여행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프랑스를 방문할 예정이었던 여행자들조차 다른 나라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올림픽 기간 동안 호텔 취소분과 에어비앤비의 숙소가 넘쳐나면서 가격이 하락하며 숙박시설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관광객이 파리를 찾지 않는 첫 번째 이유로 치안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파리는 치안이 불안하기로 손에 꼽을 만큼 위험한 도시입니다. 유럽의 여행지 중에도 소매치기와 절도로 악명 높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당국은 치안 강화를 선언했습니다. 사실 파리는 어떠한 문제보다 치안에 대한 우려가 더 큰 도시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프랑스 경찰은 시간별로 순찰을 돌며 소매치기 단속을 강화하고 센강 주변에 감시 카메라 400대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인들은 카메라 설치가 사생활 침해라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심각한 것은 위생 문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도시지만 현지에 도착해보면 완전히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파리는 노상방뇨 문제가 심각해 지독한 냄새가 나는데요. 프랑스 정부는 올림픽을 앞두고 노상방뇨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정도입니다. 길거리에서 아무데나 이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 화분처럼 위장한 야외 소변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거리에는 흘러나오는 소변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센강 주변을 둘러싼 야외 소변기도 흉측하지만 근처에서 나는 냄새와 위세는 끔찍하기 짝이 없습니다. 파리 거리를 걸을 땐 늘 바닥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풍경에 정신이 팔려 두리번거리다 보면 바닥에 소변 자국을 밟기 일쑤입니다. 빈대 문제도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과거에 빈대가 박멸되었기 때문에 빈대의 위험성에 대해 잘 모를 수밖에 없는데요. 빈대는 먹이를 섭취하지 않고도 18개월 동안 생존이 가능하며 물린 후 심각한 발진과 가려움증으로 2차 감염을 유발시키는 최악의 해충입니다. 하지만 노상방뇨조차 막지 못하는 프랑스는 빈대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위생 문제는 이번 올림픽 경기에도 직결되고 있는데요. 이번 파리올림픽 개회식은 올림픽 사상 최초로 스타디움을 벗어나 센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철인 3종 경기의 수영 종목과 수영 마라톤도 센강에서 치러지는데요. 하지만 센강의 수질오염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파리올림픽의 마라톤 수영은 센강의 알렉상드르 3세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선수들은 이곳에서 출발해 10km 코스를 2시간 동안 수영하게 됩니다. 센강은 대장균 수치가 기준치의 10배나 되는 그야말로 하수도물에 가깝습니다. 센강 주변은 배설물로 인해 오염이 더욱 심해졌고 강위에는 쓰레기와 우물이 떠다닙니다. 강물 속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비가 오면 센강 주변 하수도와 공중화장실 우물이 강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도시의 낙후된 상하수도 시스템도 센강 오염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센강은 지난 100년간 수영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런 물에서 수영할 경우 위장염이나 결막염, 외염, 피부질환이 걸리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최근 검사에서 가까스로 수영 가능 기준 이하 세균 검출 기록을 만들어 경기를 강행하겠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대회 전까지 비가 온다면 해수와 우물이 다시 생강에 섞여들 텐데 프랑스는 대회 장소를 바꿀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외신들은 관광객들이 줄어든 이유 중 하나로 감당 못할 정도로 높은 물가를 꼽았습니다. 프랑스는 올여름부터 파리의 유명 관광지 입장료를 일제히 올린다고 예고 있습니다. 동시에 올림픽 기간에는 관광객 역시 교통 혼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일시적으로 약 2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관광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올림픽 기간에 파리 시내 평균 숙박료는 1박에 342유로 전년 동기 대비 70% 올려받고 있습니다. 이조차도 좁고 오래된 형편없는 호텔이고 4성급 이상 호텔의 경우 1박에 1000유로 이상합니다. 이 정도로 미친 물가를 보이자 영국의 한 관광객은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런 도시에 돈을 쓸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낮에 프랑스에서 경기를 본 뒤 야간 버스로 런던으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이번 올림픽을 통해 문화적 자신감을 전 세계에 자랑하는 동시에 관광 수익으로 1억 천금을 노리려 했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024 파리올림픽을 친환경 대회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말이 친환경이지 거저먹으려는 속셈처럼 보입니다. 공개된 선수촌 사진을 보면 선수들이 생활할 현지 숙소에는 도쿄올림픽에서 등장했던 골판지 침대 2개와 선풍기 1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에어컨도 없습니다. 파리는 한여름에 섭씨 40도 이상 되는 폭염으로 지난 여름에만 5천여 명이 더위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조직위는 친환경 올림픽을 구현한다며 선수촌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선수들은 실력보다 더위와의 싸움을 걱정해야 했죠. 폭염의 위험을 걱정한 참가국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조직위는 참가국이 자비로 이동식 에어컨을 주문하라고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에어컨을 대여할 비용 지원이 어려운 나라들의 경우 결국 빈부격차까지 느끼는 올림픽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자 해외 네티즌들은 분노하고 있는데요. 도쿄올림픽 때 너무 더워서 열사병이 시달리던 선수들을 잊었나. 파리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 시즌2. 기록과 싸우는 스포츠가 아니라 폭염과 싸워야 하는 경기. 더러운 도시에서 더위까지 생지옥이 따로 없을 것 같다. 살아남는 게 목표인가요? 이게 올림픽 정신인가요? 라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도쿄올림픽 당시에도 준비 미흡과 어긋난 올림픽 정신으로 선수들이 여러모로 고통당해 논란이 되었는데요. 논란 많고 말도 많은 올림픽이지만 이번 대회 선수촌은 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수들 간의 경쟁과 긴장보다는 화합과 설렘이 가득한데요. 하지만 이곳 어디에서도 북한 선수단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북한은 이번 대회에서 기계체조, 육상, 복싱, 수영, 다이빙, 유도, 탁구, 레슬링 7개 종목에 16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북한은 지난 2020 도쿄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아 IOC의 국가올림픽위원회 자격 징계를 받았는데요. 이 징계로 인해 북한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고 이번 대회에 다시 출전하게 된 거죠.
8년 만에 하계올림픽에 나왔지만 선수촌 어디에서도 북한 선수단을 볼 수 없습니다. 마치 전 세계 각국의 미디어가 한 곳에 모이는 걸 의식한 듯 두문불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선수촌 가장 외곽에 위치한 7층짜리 건물에서 5층에 인공기 5개가 걸려있는 것을 보고서야 겨우 북한 선수단이 그곳에 머물고 있다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도착부터 첩보 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북한은 총 21명이 들어왔지만 입국한 선수의 수는 북한 선수단 관계자는 물론이고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관계자와 선수들이 공항에서 만나는가 싶더니 갑자기 혼란을 일으키려는 듯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더니 버스에 타서야 박근량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접근할지 모르는 언론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선수촌에서도 문을 굳게 닫고 은둔하고 있는 모습이죠. 밝은 분위기 속에서 서로 교류하며 축제를 즐기는 다른 국가 선수단과는 대조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한국 선수단은 인기가 폭발하고 있는데요. 문화의 도시 파리에서 K-POP 인기는 이미 유명합니다. 도시 곳곳에서는 K-POP 커버 댄스를 추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올림픽을 맞아 우리 선수단이 입국하니 그 관심이 모두 선수들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프랑스 청년들이 갖는 K-POP의 영향력은 파리올림픽을 맞아 스포츠로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룹 BTS의 멤버 진의 올림픽 성화 봉송 현장에는 수많은 팬들이 몰려와 파리 일대가 잠시 마비될 정도였죠. 이제 프랑스 젊은이들은 탁구 신유빈의 챌린지 영상을 따라하며 한국 대표팀의 활약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